경기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세심한 보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. 지난 5월 이용 부모 4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5.6%의 만족도를 기록. 특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없었습니다. 그 와이프하고도 둘이 웃으면서 이제 영세반이니까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더 보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,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정책적 지원보다 이런 어린이집이 진짜 많아지는 게 부모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현재 333곳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오는 2016년까지 37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세아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 주요TV 최창순입니다.